내가 젤로 싫어하는 거. 선 예쁘게 안 하는 거. 요 선을 여러분 정확히 따라와야 되거든요. 후방 카메라가 요걸 따라서 요걸 따라서 요걸 따라서 이 하우진 여기를 좀 까면 안 돼? 너무 안 돼. 뒤에 정밀하게 못 가서 그런 거야. 우리가 기계로 깔 수 있어야 까는 거지. 뭘 가? 커피는 한잔 하고 가지.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모하비 편에서 이미 한번 저기 제품이 나가겠지만 그 포스로 지금 화재 그 때문에 제가 저도 지금 물건을 다 새로 드리려고 해서 안 될 거. 원래 제가 쓰던 거 어떡하냐. 상여비는 완전히 피봤다. 누가 걱정이야. 피 받아 보시고. 스트레스 받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어차피 본사가 그래도 이제 본사가 그래도 좀 이제 물건 안 사는 그만인데. 불 안 꺼질걸? 이거 문 열어놓으면? 아 여기 그게 없어서 이게 똑딱이가 아 스위치가 안 눌러지네? 어 차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많이 눌렀다 고프로 나? 이게 뭐 이것도 바꾼 것 같은데? 메인도? 다 바꿨지 우리는 없어요. 저는 전문 유튜버예요. 그냥? 전문 유튜버예요. 이거는 맥스렌즈 이거 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도 수평을 찍어 어? 눈은? 안 돌아가지 카메라 그렇게 설정하는 게 있어? 이 렌즈를 끼면 돼. 아, 얘 자체가? 이 렌즈가 맞아. 그래서 12만원이야. 아,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만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래도 수평으로 유지하게. 자, 이 컨버터블에다가 후방 카메라를 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데 뭐냐 뚜껑이 트렁크가 이렇게만 들리는 게 아니고 탑을 닫을 때 반대로도 들리죠. 그러면 잘못 배선을 정해놓으면 그냥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정 자바라를 하나 타고 올 거예요. 타고 이렇게 접혀도 이렇게 접혀도 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배선도 감아야지 이 양반아. 포세로 때문에 머리 아파서 오늘 편집 안 하려고. 일이 이렇게 커지도록 뭐 했냐고. 형. 예. 우리는 그냥 바꿔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우리가 제조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멀리 있어진 손님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하지만 그게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미안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제품이 자 여기 지금 기존 배선 따놓은 것들도 이대로 두면 안에서 잡소리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감아가지고 정리 좀 합시다. 정서허저 먹고 살자 오늘도 덩실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이 노래 알면 겁내 아재 슈퍼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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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아재 내가 미쳐가는구나. 와이 야 스펀지 좀 줘봐봐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까이 와봐. 배선 땄는데 꼬다리 이렇게 남겨두고 이러면 안 돼. 이건 다 감아서 처리를 해야지. 내가 젤로 싫어하는 거 선 예쁘게 안 하는 거. 가요. 사장님 요 기존 배선들을 손 닿는 데까지는 조치를 좀 해드릴게요. 네. 다 띄지를 못 띄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띄면 안 될까봐 LED 네. 선들이라 네. 네. 송풍구 뒤쪽에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라. 우리는 선 정리가 제일 큰일 같아 항상 일하다 보면. 그러한 거 같소이다. 근데 또 그거 보고 오는 손님들이니까 대부분 일 대충 안 하는 거. 아, 나 대충 하는 거 제일 싫어해서 그래. 안 하면 안 했지. 그렇습니다. 저희 마감대를 거의 하고 비슷하게 구형을 시켜야겠다. 한국에 하나 남았대요? 네. 어허. 본사에 한 개 있어요. 사장님, 여차하면 그런 부품들은 이베이 직구하셔도 돼요. 이베이엔 다 있어요. 이베이는 있는데 여기까지 처리까지 다시 팔더라고요. 같이 팔면 같이 사면 되죠. 왜냐하면 그 트립도 지금 틀을 깨놓은 상태라 마감재를 사셔도 정상적으로 고정이 안 될 텐데 어차피 트립까지 같이 사시는 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기왕 지사 지금 차량을 올해 타시려고 중고로 구입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거면 그냥 트립도 제대로 어차피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 스펀지 하나만 더 갖고 와라. 이걸 보니까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면 안정기가 전압 안정기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어. 저 초록색 까만색 저건 OBD예요? 응?
OBD. OBD가 여기 달렸네. 프랑스 차들은 OBD 진짜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 있는 차도 있고 삼성은 여기 있잖아. 논산도 미안해. 보통 대부분의 차는 저기 있잖아. 프랑스는 조금 사고방식이 독특하다 할까? 우리 기준으로는 뭐지 하는 사고방식을 프랑스는 일반적이더라고. 핸들 리모컨 없는 것도. 그러네. 운전할 때 뭘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냥. 원래 사장님 스포츠카들은 핸들이 무겁습니다. 제 차도 핸들 엄청 무거워요. 머스탱 저것도. 미국 차는 다 무거워요. 핸들 돌리면 아주 그냥 팔이 그냥 마동석이 될 것 같아. 핸들 몇 번 돌리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계기판에 2468이 아니라 1357로 써 있으면 프랑스 차예요. 와 진짜 이 컨버터블 힌지 구조는 진짜 어떤 사람이 설계했는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설계하는 사람들 대단한 거야 그지? 앞으로 열렸다 뒤로 열렸다 해 이거. 요 선을 여러분 정확히 따라와야 되거든요. 후방 카메라가 요걸 따라서 요걸 따라서 요걸 따라서 내려가서 저 앞으로 넘어와야 돼요. 미친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게 이제 푸조 308이라는 차잖아요. 저희 세단 버전도 있고 이렇게 쿠페 버전도 있는데 CC라고 붙어 있으면 뚜껑이 열려요. 푸조는 이게 그 뭐랄까 되게 그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과격하지 않은 스포츠카라고 하면 되겠다. 좀비죠. 네, 과격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카 하면 하드하게 주행하고 뭐 차가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편안하게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오픈카였어요.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내가 하나 있는데 관리들이 안 된 차가 좀 많은 차종이죠. 왜냐하면 이제 부품 수급도 그렇고 이 프랑스 차들이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차들이 많은데 컨버터블을 여러분 이렇게 중고로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꼭 차량의 컨디션을 많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 탑 구동부 같은 쪽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컨버터블 구동부는 굉장히 정밀한 그러니까 자동차 치고는 정밀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컨버터블 구동부가 한번 옆에서 땅 들이받치게 되면 나중에 탑 쪽에서 찌그덕찌그덕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컨버터블 중고를 구입하실 땐 반드시 컨버터블 뚜껑 개동 가동부 쪽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익스텐더라면 이게 이렇게 접히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라운드만 지니까. 네. 자 요게 지금 후방카메라 배선이 넘어왔는데 보면 이거는 부제품만 감아서는 안 되고 컨버터블은 여기다 보충 보강 처리를 이렇게 익스텐더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선이 여기 천장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이게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컨버터블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복잡하고 이래서 힘들어. 힘들다고. 타임랩스로 운영시켜도 되고 그냥 찍는 거예요? 괜찮죠. 맞다 맞다 LED 작업이 됐었어. 이 달그락 달그락 소리는 또 뭘까? 설마 거기도 다 감으려고? 뺄 거야. 무슨 앞이나요? DMB한테 네이버에 들어가 DMB.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머리에 걸리네. 벌써 긴데? 얘 배선 어디서 따왔니? 힘들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러네 여기 씹혀 있었네 배선이. 오케이. 진짜 배선 하나 빼려고 이걸 다 뜯는 거 보면 좀 그 한 가닥이 안 빠져서 내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한 가닥이 안 빠져서 이거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자 저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먼지 확인이 이제 됐으니까 전부 다 원상 복구를 그러면 다 떠버립시다. 내가 아까 저게 밑으로 내려간 선이 혹시나 지금도 사용하는 장비일까봐 그냥 감아놨는데 먼지 확인이 됐으면 떼버려야죠. 그렇죠. 그래? 확인 안 됐었어. 그렇죠 사장님? 예, 결론은 저게 내비 전원이었다. 결론은 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네. 두 손 다 드러낼 거야. 기존에 오디오 돼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기존에 전원이 같이 따져 있어서 이 전원을 예, 이게 뭐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못 꺼뒀다. 내비 뜯으면서 보니까 그게 내비 전원 선이었다. 어차피 내비 뜯으면서 안 쓰는 선이니까 걷어버리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자 이제 이 가게는 제 거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언제부터 저 녀석 저 아이팟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마침 뭐 타이밍 좋네. 내 거 주고 받아다 줄게.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부담스러워. 괜찮아. 어? 내가 그러면 정작 그만둘 때 못 그만둘잖아. 막 이러고. 그걸 노린 거예요. 아니, 야, 너는 어차피 못 그만둬. 야, 너 사장 그렇게 갈구는 거 방송에 다 올라가서 너는 아무 가게도 못 가. 꿀들입니다 이런 거 아니야? 사장 갈구는 지금 너 아무도 못 가는 거라고. 어? 이거는 잠깐 비상등 아니야? 응? 돌려 말할 거야? 맞을 거지. 비상등은 위에 따로 있잖아. 이게 비상등 컸는데? 비상등 내가 아까 뺄 때 까만색이었거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올려? 원래 저기 있었겠지? 야 거꾸로 다시 빼야 된다 이거. 이거거든요? 네. 이거 갈색인데 네. 지금 되게 짧아요. 여기서 거꾸로 뺀이라고 좀 짧아졌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찾아서 올려야 돼요. 위에다 빼놔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올려놔야지. 기존에 안 그래도 오디오 사제로 바꾸면서 한번 날렸네 가운데를. 한번 날렸어. 다 잘라버려라. 차를 또 자른다. 근데 원래도 아마 이거 오디오가 세로로 긴 오디오라 이게 가공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꽂혀. 밑에 나사를 그리면 근데 제대로 나사가 고정. 없어. 나사 고정 아니야. 어이씨 미치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고정? 어? 딸깍 걸리게끔. 꼭 다 들어갔는데 안 걸려. 너무 세게로. 쟤 왜 쫓아다 이래서 힘든 거야. 여기에 걸리는 거야 이게. 아 여기 만져보니까 알겠다. 여기에 걸려 위에 거 날개 날려. 세로로. 들어가잖아. 거기만 날리면 되나? 그러면 될 것 같아. 세로로 날려버려. 맨날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미니카를 가공하고 여기는 실차를 가공하고. 그러지. 안으로 쏙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쏙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니고. 휴대폰 카메라 모드 갖고 안에다 넣고서는 이렇게 올려다 보고서는 그 재생해갖고 어떻게 된 건지 고만데요? 야 인간아 지금 각이 나오는데 뭐 클립 보면 아는데 밑에 손을 넣어볼 수도 없게 생겼고 이거 이렇게 맞네. 원래는 저 자리가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불 안 되고 되겠냐? 손 아파서? 응, 절절해. 힘 세네. 괜찮아. 다치면 안 나오면 되니까. 예? 이거 아래판으로 위가 여기가 눌리면 안 빠지긴 하겠다 이제. 여기가 눌리니까 두근 두근. 그래 그래 이렇게 나오지. 아, 위에. 그럼 고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 이게 너무 안 맞는데, 뒤가. 아. 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들어갈 줄 알았거든. 어. 나도 다 들어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앞으로 덮는 거였어. 아. 쏙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디자인 자체는. 안 들어가고 걸려요 밖으로. 이렇게 밖을 덮는 타입이고. 아니 근데 모양도 살짝 달라. 위에 곡면이 뭘 누른 거야? 비상 꺼풀이? 여기? 터치 꺼야 돼. 세팅에서 더 좋으신데 거기 없어. 360을 꺼야 돼. 여기서 꺼야 돼. 무슨 혹시 모르는 거 같아? 진동하네? 제품에 진동 모터 제품에 진동 모터 들어있어. 우와 진동 모터 오잖아. 308하고 308cc하고는 원래 틀이 좀 달라. 그래서 후방 가네. 오케이. 벌리고 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헤라가 이게 화면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끼고 그냥 누면 되는데 이 화면 때문에 일단 어떤 게 알겠습니다. 좋은지 모르니까 일단 해보는 거죠. 네. 이거 좀 잡아줘. 이렇게 되면 좀 끼기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 나사를 못 채우지. 나사는 못 채워도 여기 양면 테이프로 눌렀으니 이 하우징 여기를 좀 까면 안 돼? 너무 안 돼. 뒤에 정밀하게 못 까서 그런 거야. 우리가 기계로 깔 수 있어야 까는 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걸 못 채운다고. 이걸 못 채운다는 거지. 형 SD카드 거의 꺾 쳤어. 잘하면 다 갖고. 차주분 통화 중이야. 아 통화 중이세요? 통화 먼저 끝내. 네 통화하고서 가도 돼요. 일단 사장님 지금 틀은 어떻게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게 조립된 상태에서는 틀 고정을 못하고 이거는 분리해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넣었어요. 네. 지금 고정이 됐어요. 네. 얘를 이제 양면 테이프 강한 걸로다가 이렇게 끼워 접착을 하겠다는 거죠. 원자리로. 그럼 빠지진 않을 테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저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네네네. 그 부분만 이제 살짝 양면 테이프 붙여서 네네네. 넣는 거죠. 나사가 뒤에 채워져야 돼서
나사를 채우고는 조립을 못하네요. 이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마감재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나사를 채우고 수업을 넣어야 되죠. 자, 저작권. 자, 이게 만지면 얘는 진동이 와요. 이렇게 쭉쭉 하고 좋은데. 나 거기에 진동 오는 거 처음 봐. 나도 진동 오는 거 처음 봐. 자, 이렇게 해서 푸조 308cc도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힘들다. 자, 늘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요 이제 고정만 하면 됩니다. 자, 흔들리지도 않아. 예, 고정. 자, 빨리 힘들어. 뭐 합이 돼야 된다. 잘 뵙겠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컨버터블 진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할 때마다 그러네. 안녕.